오케이. 그래서 성민이가 지금 얘들 누락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거 네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락된 거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채점에서 줬으니까 네가 냈는데 내가 보고 다시 줬으니까 거기에 써 있는 것도 확인하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 제출한 거. 다음에 지민이는 새로 제출했네. 누락된 거두개 있네. 지민이 누락된 거두 개, 부정문하고 전치사 제출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과제 중에서 일단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문법 보자. 3월 지나갔고 문법 현재 진행형 지나갔고 부정문. 예, 지민이가 아직 안 냈지? 그다음에 리더스뱅크 단어 넣고 채점 완료 2명 제출했고 해석쓰기 아직 안낸 사람 한명 있고. 이렇게 되었고 내신이고 수업문이고. 오케이. 그래서 안녕. 지민이 왜 기한 넘어간 숙제가 있나? 응? 따찌따찌 아까 조합할까? 자, 리더스뱅크 수업을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예, 연습 문제 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고, 창 배치 좀 하고요. 이 정도면 글씨 보이죠? 뭐야? 그래서 다 풀어왔습니까? 안 풀어왔습니까? 왜안 풀어왔습니까? 까먹었다. 풀어왔습니까? 안 풀어왔다. 얘들 어떡할까? 남아서 하고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은 풀이 못하겠고요. 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케이. 그러면 의문문 수업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뭐뭐 주저히 설명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이미 설명한 거니까 간단하게 문장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되려 그러면 무슨 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 문장에 하다, 이제 동사란 얘기 할게요.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보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이외의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일반 동사라고 하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성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 살짝 꼽사리 낄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뭐라고 하는 친구들? 조동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엔 규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문장이 구성되고, 여기에 누가 비동사가 양념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동사가 미안. 조동사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동사는 양념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go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뭐 must go가 오면 go의 뜻에 추가, 그러니까 must 혼자 조동사 혼자는 문장 속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뒤에 비동사가 있든지 일반 동사가 있든지 무조건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사용되어야지만 비로소 조동사가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조동사들, 뭐,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동사들 종류부터 한번 쭉 해. 뭐가 조동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must가 있고요. 또 뭐도 있나요? 그렇죠. may도 있고요. 또 should. 줄줄 나오네. 그렇죠. can.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will.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뭐 may 같은 경우에는 may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도 있고 might도 있고 그 다음에 should랑 비슷하게 생긴 shall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인 could, will의 과거형인 would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1 때 만나보게 될 조동사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ust go 하면 의무죠, 보통. 물론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의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go, may go 하면 또 허락이나 추측이죠. 뭐 갈지도 몰라, 가도 된다. should go, 의무죠, 의무. should go, 가야만 한다. shall go, 비슷한 뜻이고요. can go, 뭐 can은 능력이라든지 또는 허락 이런 것들 할때뭐 can I go 이러면 허락일 거고요. 그다음에 I can swim 이러면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will 미래 시제를 할때 하는 이런 것들 조동사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조동사가 크게는 조동사가 사용된 경우와 조동사가 사용 안된 경우로 크게 나뉘는데 뭐 be 동사는 뭐 be 동사 의무 무지하게 했습니다. 뭐 he is happy 누가 뭐 he is happy 의무 못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He is happy를 의문문 만들면 뭐예요?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는 걷는다는 he walks죠? 근데 이걸 의문문 만들면 뭐가 돼요? Does he walk 된다는 거. 무지하게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동사가 그는 뭐, 수영할 수 있다. He can swim인데, 이걸 가지고 그는 수영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he swim?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가면 조동사하고 뒤에 오는 본동사라 합니다. 조동사와 본동사가 하나의 뭐의 덩어리? 동사의 덩어리.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단어를 이동시키거나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넣거나 또는 조동사를 이동시켜서 묻는 말을 만듭니다. 이게 영어 문장의 다예요. 이게 영어 문장의 답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권 사람들의 성질이 급해가 이건 뭐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그는 수영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고 평범한 평서문이라 합니다.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평서문이라는 걸 어디 가서 알아요? 여기 가서 알죠. 그렇죠? 얘를 있니? 이렇게 바꾸면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묻고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게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지만. 근데 영어는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나한테 묻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Are you? 이랬어. 그렇죠? You are, you are, you are 이러다가 갑자기 Are you?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묻기 시작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who 뭐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 what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 when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 where,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ich 막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 당연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은 그 사람이 묻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영어는 시작하는 부분에 바로 묻고 나 너한테 뭘 묻고 있으니까 내말잘 들어. 나 너한테 뭘 묻고 있... what did you do? 뭐 이랬어. today 뭐 이랬어. 일단 뭐너 오늘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When did you wake up? 뭐 이렇게 했어. 뭐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Why are you late? 이랬어. 그렇죠?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묻는 거죠. 그렇죠? 왜 늦었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요새 다리가 좀 짧아졌습니까 옛날보다? 아니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뭐그그말 영어권 사람들 의미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는 영어와 우리말의 의문문을 만드는 부분이 달라요. 예, 그래서 뭐 평서문의 어순도 되도록이면 평서문 할때 제일 중요하고 맨날 붙여놓는 게뭐 초딩들한테 얘기하는 뭐고 누가다죠 누가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 주어와 동사죠.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되도록이면 앞쪽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영어에는 중요한 것들의 단어의 순서를 매겨놨어. 보통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중요해서 되도록 전부 다 앞에 옵니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 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앞으로 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말들을 뒤려 보냅니다. 그런 것들 언제 어디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 공통점이 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뭐예요? 전부 다 무슨 시들 그렇죠 부사들 얘들은 다 뒤로 보냅니다. 영어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 today 뭐 today it is sunny 이럴 때는 좀 앞에 보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it is sunny 일반적인 경우에 it is sunny today 이런 식으로 평범한 문장을 보통 하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중요한 말부터 먼저 묻는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평소문이 누가다가 앞에 있는 이유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오늘 점심으로 뭐 순대국밥을 먹었다고 난 먹었어 이런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먹었다는 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어떤 누군가 어떤 짓을 했다라는 얘기, 평소문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뭐 했다라는 말을 묻지도 않고 낫도 집어넣지 않고 말하는 걸 평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했다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다의 어순이 될 수밖에 없다 영어에서는. 그것이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영어 문장의 가장 코어가 핵심이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이 영어 문장의 코어가 되는 부분이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묻는 느낌을 준다든지 뭐 are you? 뭐 you are happy 이러다가 are you? 이러니까 묻는 느낌 준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누가 뭐 한다부터 붙여놓습니다. 누가다. 어디로 뒤에 붙여놨고요.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한다도 나는 수영 우리말은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수영한다. 그런 다음에 어디서 하는데 수영장에서 나는 학생이다라는 말도 것을 것이다 만들기 위한 비동사를 써서 you are a student.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he eats dinner. 그가 저녁을 여기에서 먹는다. 그러면 안 간다는 것도 뭐 I don't go to school. I don't swim in the river. You are not a student. 이런 식으로 한다. 영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는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의문문의 목표는 바로 뭐다?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 뭔가를 묻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묻고 있구나라고 뭐 하게 하는 게 목표야? 눈치채게 하는 게 목표야. 의문문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잘, 저 앞부분을 잘안 들었어. 그렇죠? 예를 들어 승빈이는 오늘 아침에 맛있게 점심을 먹었나? 이랬어. 근데 앞에 승빈이는 오늘 아침에 뭐 아침밥을 이런 말을 못 들었어. 그러면 예? 뭐라고요? 또 묻죠.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그렇죠? 재민이는 오늘 뭐몇 시에 학교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물었어 그치? 집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 10분 정도 왜 늦었어? 끝까지 들어야지. 뭐라고요 선생님? 뭐라고 물었는지 잘못 들었는데요? 앞부분을 잘안 들으니까 다시 묻죠 자꾸. 예?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이런 애들 꼭 있어 막 설명하고 나면 막 설명하다가 끝에 딱 물어보면 예? 뭐라고요? 걔들은 보통 눈빛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막 수업하고 있는데 분명히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눈빛 하고 앉아 있어. 그럼 걔들한테 이제 내가 탁 물어보면 에? 에? 맨날 이래. 오케이. 잘안 들었기 때문이죠 앞부분부터. 그래서 영어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난 너한테 뭘 묻고 있으니까 잘좀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What? Who? Are you? Does he?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영어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자꾸 does he? 막 이래. 그러면 일단은 뭘까지 알아? 어떤 남자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뭐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니?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서 저 사람이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야. 말해 나는 학교에 간다. 너 학교에 가니?
너는 강에서 수영한다. 묻지 않았는데 너는 강에서 수영하니? 이러니까 어, 왜 뭐라고요? 너 강에서 수영하냐고. 예, 영어에서는 그냥 너는 수영하냐부터 시작. Do you swim? 부터 시작. Do you? 저 사람이 나한테 you 이러다 갑자기 do you 이래.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물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Do you 하는 순간 귀가 쫑긋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그렇게 말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말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you are, he goes, she goes, I can, can you? 이러면 갑자기. 저, 그러니까 뒤쪽에서 들리던 can이 갑자기 앞에서 들려. 안 들리던, 저 평상시에 안 들리던 do, does가 자꾸 들려. 어? what, who, when, 뭐 이런 말로 자꾸 말을 시작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묻고 있구나. 그래서 앞쪽에 뭔가 묻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끝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묻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 You are happy. 저, you are happy라는 말을 난 너한테 지금부터 묻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brack, you are happy. 막 이랬다. 어떤 사람이 모르면 brack 이러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고 있구나? 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쓰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둘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도 브렉 유아 점심 먹었냐? 그랬어. 내가 브렉 이러면 딱잘 듣겠죠. 그렇죠? 우리말에도 똑같이 지금부터 내가 브렉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뭘 묻는다라고 딱 하다 한단 말이야. 그렇죠? 브렉 비동사의 의문문은 뭐냐? 이랬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이랬어. 그러면 브렉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잘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말에 이런 게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예? 이러잖아, 니들이. 그렇습니까? 우리말도 이런 규칙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뭘 물어볼 거니까. 그렇죠? 브렉! 지민이 왜 늦었어? 뭐 이랬어. 그러면 브렉! 하는 순간 봐, 지민 딱 쳐다보잖아. 또 무슨 헛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규칙이 없어서 자꾸 예? 예? 이럽니다, 애들이. 예, 그래서 뭐 break 이런 게 없어요. 귀에 거슬려서 묻는다는 느낌을 주는 건 좋은데 일단 영어도 아니고 글로 쓸때 뭐라고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you are 하다 갑자기 뭘 한다? Are you?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글자 숫자도 뭐더 써야 될 글자의 개수도 늘어나지 않고 뭐이 방법 쓰기를 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am happy 뭐 너무 쉬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I am happy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바로 할수 있겠죠. I am happy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happy? 내가 행복한가? 내 보고. He is in the room을 묻는 말로 바꾸면 아니, in the room이란 대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He is in the room을 그냥 묻는 말로 바꾸면 Is he in the room이 될 거고. They are student를 묻는 말로 바꾸면 student가 될 거고. You are crazy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Are you crazy? 많이 쓰잖아요. 미쳤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비동사에 대한 의문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 다시 옛날 영어로 돌아가 봅시다. 왜 갑자기 돌아간다? 오케이. 지금 영어는 나는 달린다는 뭐였는데? I run인데, 옛날 영어는 뭐라 그랬다 했어요? I do run. 이런다 했죠. 그러면 이걸, 자, 나는 달릴 수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I can run이죠. 근데 이거 묻고 싶으면 요게 하다시 덩어리니까. Can I run? 이렇게 하듯이 옛날 영어면 내가 달립니까? 하고 싶으면 Do I run? 하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지금 영어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꺼내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여기까지 쭉 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이제 언제 원래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6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준비가 좀안된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됐죠, 뭐.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오케이. 학생들이 노래한다라는 얘기가 보이는데, 학생들이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됐다? Do students sing? 될 거고. 새가 날아간다가 a bird flies인데, 새가 날아가니 하고 싶으면? Does a bird fl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하다, 그치? 내가 책을 읽는다는데, 내가 책을 읽는 건가? 하고 싶으면? Do I read a book? You like bread?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bread? They study English? 묻고 싶으면 Study English고 He runs in a playground? 묻고 싶으면 Run in a playground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데, 여러분들 6가지 의문사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6가지 의문사 뭐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해볼까요? 언제, when, 어디, where. 그다음에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where, why 이런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조금씩 더 알아둬야 돼요.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when, where, how, why는 무슨 시일 수 있다? 어찌 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o와 what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무슨 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명사죠. 근데 여기에 이게 기본, 이게 딱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살을 더 붙여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오케이.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묻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쓰기도 합니까? 그렇죠. what time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what time도 when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who가 몇 가, who랑 비슷하게 생긴 게몇개더 있어. 누구의는 뭐예요? 누구의? 그렇죠. whose죠. whose. 이건 who의 무슨격이다. 이게 누구의란 뜻이니까 who의 무슨격이다. 소유격인 거죠, 이거.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이니, 이것은? Who에서 파생된 whose라는 게 있고, 이거는 누구의란 뜻이다. 그 다음에 who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 더 있는데, whom이란 것도 있어요, whom. whom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 m이 붙어 있는데, 뭐. M 붙어 있는 거, 뭐, 일단, he는, he가 어떻게 변하다 보면은, 끝에 M이 붙는 걸로 하나 변하고. him이 있죠, him. 그쵸? 그쵸, 그럼 whom이 뭐겠어요? 그쵸, 누구를 이겠죠. 그러면 whom은 무슨 격이다? 그쵸, 목적격이죠. 그래서 whom만 있는 줄 알았더니, who에서 who, whose, whom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who는 원래는 옛날 영어에서 who는 무슨 격으로만 쓰였을 것 같아요? 원래는 주격으로만 쓰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영어에서는 무슨 격까지 줬다? 목적격까지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아, 그는 누구를 사랑하니라고 who does he like 해도 되고 whom does he like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이 후나 훔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너를 뭐 나를 좋아해 하고 싶으면 he likes me.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후나 훔에 대한 대답이 이게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후가 훔 대신 쓰이기도 한다. 원래 원칙은 훔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whom does he like 하면 훔 하는 순간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훔. 그러면 whom does he like 하면 who does he like? 훔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그러니까 whom을 여기다 써버리니까 문장이 끊겨버려. 그래서 who한테도 소유격을, 아니 뭐야, 목적격을 줘버려서 who does he like?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이 원래 앞에 가야 되는 말인데 앞에 있으면 끊겨버리더라. Whom does he lik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붙여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쭉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in a car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영어를 쓰는 애들한테 읽으라고 100% 뭐라고 하냐? in a car, in a car. 예를 들면 쭉 붙여서 읽어버리죠. in a car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끊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말해야 돼. 급한데 whom does he like 이렇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말이 좀 우리말의 특징은 되게 또박또박합니다. 우리말은 되게 또박또박한 말이야. 그래서 영어를 쓰는 애들한테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우리 이거 엄마라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이거 영어 쓰는 애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100% 처음에 뭐라 그러냐? 엄마야, 엄마. 이거 그냥 붙여버리기 때문에 끊어서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 걔들은 평생 동안 영어를 쓰면서 사는 동안은. 그래서 엄마 계속 그게 아니고 엄. 마 해보세요. 외국인들 막 한국 가르치면 이게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whom does he like 힘들기 때문에 who does he like 이렇게 하기 위해서 who에게도 whom의 뜻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what에서 조금 더 나갈 것은 what은 기본적으로 이름씨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을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무슨 꽃을 그렇죠 what flower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이렇게 되죠. 이때 what은 조금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what이 그냥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을 보고는 의문 대명사라 그래요.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을 보고는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What flower do you like 할때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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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What flower 어제 몇시 잤어? What flower do you like?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What flower do you like 했더니 나는 빨간 꽃이 좋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What 어떤 꽃을 넌 좋아하니? 그랬더니 난 빨간 꽃이 좋아. 그럼 I like red flowers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red고, red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꽃을 좋아한다고? 빨간 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what flower 할때 what을 보고는 뭐라고 할것 같아요? 아까 전에 what이 의문 대명사라고 했는데,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을 보고는 의문 대명사라고 했는데, what flower do you like 할때 what을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what은 의문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표현에서는 의문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도 좀할 말이 많은데요. how는 how가 들어가는 두 문장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안부 묻는 표현이 뭐더라? 안부 묻는 표현이 뭐예요? How are you? 이러죠. How about you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는 걸 상대방한테 되돌려줄 때 그때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이럴 때 쓰는 거고요. How are you죠? 안 묻는 거. How are you?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바빠. 나는 바빠. I am busy 이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 학교 어떻게 가니? 라는 말도 해볼까요?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묻죠.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걸어서 간다. 그러면 I go to school. 걸어서라는 표현 이제 알아야 될 텐데. On foot이죠. On foot 걸어서. 자, how do you go to school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on foot이고요. 그다음에 how are you에서는 how에 대한 대답이 busy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ow are you 할 때,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How are you 할때 how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다른 애예요. 오케이. 여기에 how를 보고는 이게 대답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 how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여기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찌 간다죠. 어찌 간다고 어찌 걸어서 간다고. 그래서 예를 보고 이 how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니까 예를 보고는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how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how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 how에 대한 대답이 뭐이냐에 따라서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how는 어떤 시일 수도 있고 어찌 시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승빈이 안 그래도 눈 큰데. 그렇죠? 승빈이 안 그래도 눈이 큰데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눈에 띈다. 됐습니까? 눈치챘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는 덩어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덩어리. 예를 들어서 얼마나 춥니라고 묻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뭐라고 시작하겠어? How cold 이렇게 시작하겠죠. How cold. 그다음 나이 묻는 표현이 뭐예요? How old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어찌 old? How old? How cold? 어찌 cold? How cold? How는 덩어리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육하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고요. 육하 원칙은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끊어읽기라고 하죠. 그쵸?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지면 문장을 토막 낼수 있습니다.
그 토막을 왜 내느냐? 어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칼질한 거야. 누가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나타내 말해주고 온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했던 게다이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한 끊어읽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뭐이 육하 원칙은 그것이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뭐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뭐뭐 피그미족이 사용하는 언어건 모든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규칙이야. 모든 언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언어는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내면 아주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수 있으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에 속하지 않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진짜 인류의 새로운 그 대혁명이 오는 거야. 이 여섯 가지 질문에 속하지 않는 질문을 생각해낸다면.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언어,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수 있는 기회야. 됐습니까? 오케이. 왜.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궁금증이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궁금증이 풀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육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상황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아이씨, 귀찮아 죽겠는데 상상해 그래. 여러분 친구 중에 친한 친구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얼굴 상태가 영안 좋아. 그랬습니까? 요즘 마스크 쓰고 다녀서 뭐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뭐 봤더니 뭐, 좀 맞았나 봐,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막 울고 있고 막.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니 무슨 일 있었노? 그래서 경상도 친구라면, 그쵸? 무슨 일 있었냐? 그래서 무슨 일이 너에게 생겼냐? 무엇이 발생했냐? 이 말이 무슨 일이 너한테 생겼냐? 그랬지? 사실 내 자전거 도둑 맞았어. 그렇죠? 뭐랄까? 언제? 언제 도둑 맞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악역 하려고 봤더니 없더라. 오늘 아침에 도둑 맞았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 오늘 아침에 도둑 맞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오늘 아침에 확실히 없었던 거야. 밤사이에 도둑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언제라고 물었고 언제라고 했고 그다음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확실히 없었다고요.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다? 내 자전거 도둑만 는 것이 이 일이 생겼다고 얘기한 거죠. 야, 그거 니 자전거 그 24단짜리 디비전 가이가 그렇죠? 자전거 어디다가 세워놨는데? 어디다 세워놨는지 물어봤죠. 그렇죠? 그때 어제 갑자기 비가 으스그치 왔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전거 사가다가 잠깐 저그 가로수에다가 묶어놓고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좀 찾아달라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다시 가보니까 없더라. 이런 거죠. 그랬습니까? 이 문디새끼 아우 비싼 자전거를 왜 길에다 세워놨대 이 새끼야. 왜라고 물어본 거죠. 세워놓은 이유를 물어봤죠. 하늘 비만 맞았다 하면 감기에 걸려가지고 요새 코로나도 유행인데 큰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누가 범인으로 생각? 누가 훔쳐갔는가? 누구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네 자전거 잘못해 디기 튼튼해 보이는데 어떻게 잘라갖고 들고 가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떻게 내 생각엔 아무래도 승빈이가 그런 것 같고 음악에 전번에 보니까 뭐 이상한 톱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걸로 한것 같아. 어떻게 했다 누가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이 대화가 좀 길었는데요. 이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언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그랬을지, 누가 그랬을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뭐더 궁금한 거 있나요? 그래서 뭐그 뒤에 뭐 다시 찾았을까 뭐 이런 거 말고요. 이 안에서 그렇습니까? 이 안에서 더 궁금한 건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 대화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 생겼다? 자전거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세워놨길래? 길가에 세워놨길래. 그래서 언제 그런 것 같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확실히 없었다. 누가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범인 가는 사람, 짐작 가는 사람 없다. 어떻게 그런 것 같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세워놨다? 뭐 비가 와가지고 비 맞으면 안 되고 코로나로 오해 받아가지고 자가격리 당할까 봐.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귀가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상인데 비가 어쩌고 그 질문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길을 걷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외국인이 아무래도 뭐널 보면서 저 외국인 눈빛이 제가 영어를 할줄 아나 모르나 이거 생각하는 눈빛이야. 그렇죠? 그럼 일단 여러분 어떡합니까? 튀죠. 야, 튀어, 튀어, 튀어. 저 새끼 나한테 뭐 물어보라 그러는가 봐. 됐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이요. 됐습니까? 앞부분만 들어봐도 대충 뭐라고 그 사람이 또 이제 뭐야 여러분들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뭐 질문하는데 뭐 되게 어려운 말뭐 concentrate 이런 말 넣어가지고 뭐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그런 거 일부러 넣어서 물어봅니까? 그렇죠? possibility 뭐 이런 말 넣어가지고 물어봐요? 어? coincidence 뭐 이런 말 넣어서 물어봅니까? 그런 건알거 아니야. 뭐 기껏해야 뭐 웨어로 시작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겠죠. 근데 요즘은 뭐 웨어로 시작하는 것도 잘안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걔들 전부 다 구글 맵 보면서 돌아다닙니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왔으니까 뭐 네이버 지도를 켜든지 뭐. 그렇다면 옛날에는 뭐 where 이러면서 막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외국인들도 뭐 저도 뭐 해외여행 한 번씩 가면. 뭐 이거 들고 다니지 뭐 일부러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들고 있으면 뭐몇번 출구해서 지하철 타는지 다 나오니까. 그 패키지 여행은 재미없잖아. 그치? 그냥 배낭 메고 다니는 게 훨씬 재밌지. 한 번씩 해봐야죠. 배낭 여행. 해볼 생각 없습니까? 위험합니까? 예? 네? 와 그렇지. 러시아 횡단열차 해가지고 그치? 가다가 막 여기 경치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잠깐 내려가고 한 며칠 있는 거야, 그치? 응. 왜 어때? 나도 그래 보고 싶은데, 그렇지? 오, 지민이 멋진 생각 갖고 있는데. 러시아 횡단열차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걸.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물론 이제 숙박비 뭐 이런 거좀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근데 비행기 타는데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돈은 덜 아깝잖아. 그 해외여행 갈때 비행기 값이 비싼 거난 너무 아까워. 그거 뭐. 뭐야, 그 내가 뭐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그냥 나를 저기 갖다 주는 건데, 그냥 거기 뭐한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차라리 그돈 세이브 해갖고, 그걸로 맛있는 거더사 먹고, 뭐 재밌는 거더 하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통일이 돼갖고, 러시아 횡단열차 탈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기차 타고 갈수 있냐? 일단 프랑스까지 갈수 있죠, 여기부터. 그쵸? 프랑스까지 갈수 있고 프랑스에서 이제 렌트카 해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그 영국으로 지 뭐야 해저 터널이 있으니까 해저 터널로 영국도 가보고 응? 걔는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그 뭐야 폐쇄당했잖아. 얘들 한번 나오지 마 이러면서 아 좋은 질문인데요? 왜 북한은 왜안 하지? 그치? 해도 이제 거기 잘 가는 사람도 잘 없잖아. 북한에 관광 가고 싶고 북한 관광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뭐 김일성 뭐그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했었어. 옛날에는 옛날 교과서 북한 교과서 보면 김일성이 뭐 수류탄 뭐그그뭐뭐뭐 일본이랑 뭐그 독립운동할 때뭐 솔방울로 수류탄 뭐 솔방울 던졌는데 그게 뭐 수류탄이 돼가지고 뭐 일본 놈들이 몇명 죽었다 막 이런 옛날 사람도 믿었다니까. 지금 믿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이 다가오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저 새끼 저게 나한테 뭘 묻고 있을 테니까 뭔가 대답할 수 있다 뭐라고? I don't know 이러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how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 제가. 그러니까 방법을 묻는 거겠죠 방법. 그래서 뭐 물론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걔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다짜고짜 how are you 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Where, what, who, why. 앞부분만 들어도 일단은 시작은 되는 거죠. Why라고 시작하면 왜라고 묻는 거죠. 도대체 왜 너는 못생긴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해. Why are you ugly?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죽방 때리고 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날이 중요하고, 특히나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어디에 있다? 제일 앞자리에 있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묻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묻는지 말을 듣자마자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답답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답답해 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 아, 답답이라. 대답하는 사람이야. 대답하는 사람, 막, 마음이 빨리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읽고 있다.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질문을 들을 때도 앞부분에 집중하면 질문의 핵심만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다. 흥민아, 괜찮아? 괜찮아? 땀밥 안 때려도 되겠어? 아, 그래. 알고 있어, 그래. 그렇죠. 집이었으면 좋겠고, 잤으면 좋겠는데, 그치. 유감스럽네. 평상시 같았으면 지금 10시 뭐 이렇게 뭐할 시간이야, 선생님? 지금 누워있다. 그렇죠. 누워서 뭐 해? 폰 들고 있겠지, 뭐. 누워있어요. 네. 그렇지. 딱이지, 뭐. 요새 뭐 누워서 폰안 들고 있는 뭐 학생이 있나요? 뭐 다. 누워서 폰 들고 있죠, 보통 평상시 집에서. 아닌가요? 동생 때리러 다니고 있나요? 집에서 보통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누워서 폰으로. 아, 큰 방에서? TV로? 아, 연결해서? 오, 좋네. 그 구글 크롬 달면 되는데. 아, 구글 크롬 아니고? 집에 뭐 유플러스야? 집에 TV? 아, 유플러스면 넷플릭스 바로 되지. 집에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모르겠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동생 때리고 있을 때도 있고 막 집안 뛰어다닐 때도 있고. 저번에 너 동생 수업할 때 보니까 너 뒤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던데? 사촌 동생이랑 막 뛰어다니고 있던데? 야! 막 이러면서 수업하기 시끄러워서 수업 못하겠네. 조용하란 얘기는 못하겠고.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 집에서라도 뛰어다니면서 이제 아래 사람한테, 아래 집 사람한테 빈폐도 좀 끼치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나가는 이제 좀 요새 보니까 저저 방방에 마스크 안 쓰고 뛰는 애들도 많던데. 방방 뭐냐? 왜요? 토요일부터. 근데 대구에 아니야, 금지됐어. 훨씬 전부터 열었어. 아니 토요일 11일부터 그래? 열었어요. 네. 4월 11일부터 열었다고? 아닌데, 내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거기서 막 정신없이 뛰는 애들이 있어갖고. 문장 붙여져 아, 그래? 있었어. 11일. 아, 그러면 특별히 뭐 부탁해서 그때는 열었을 수도 있겠네. 뭐 생일 파티 하면 열어주고 하잖아. 또. 대구에 없다면서요,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다고, 그 싱가폴도 그동안 잘했거든? 그래서 감염자도 별로 안 생기고 있었고, 그래갖고 계약을 했어, 걔들은. 아, 맞아요. 계약을 했는데 하루 만에 200명이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아직 마음 놓을 때는 아니고요. 조심은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라고 부르고, 의문문에선 의문사가 대장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는 이 의문사가, 자,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거나 어쨌든 덩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의문문에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뭐 간단하게 뭐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럴 때는 what만 앞에 있겠죠.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니 이럴 때는 what do you like flower 이런지 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what flowers do you like 이렇게 덩어리를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문장 외우다 보면 어떤 종류의 꽃을 이런 것도 만난 적 있는데, 어떤 종류의 꽃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flowers? 이게 뭐 덩어리다? 묻는 말 덩어리예요. 그래서 What do you like kind of flow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째로 앞에 있습니다. 묻는 말에서 이게 필요할 때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의문사가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덩어리가 됐던 한 단어든 묻는 말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야 된다. 뭐그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 문제풀이 하다 보면 뭐 이거 우리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어를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고 막 뒤죽박죽 놔놓고 이거를 이렇게 이 영어에 맞도록 이렇게 어순 정리하라는 문제 풀어봤잖아. 그렇죠? 그런 거할때 여기에 뭐 what 따로 있고, 뭐 kind 따로 있고, of 따로 있고, flowers 따로 있고, do 따로 있고, you 따로 있고, like 따로 있으면 what kind of flowers 하고 do you lik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배열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의문 만드는 순서예요. 자, 의문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의문문이 아니고 뭐부터 만들어와라? 누가다부터 만들어보란 말인데, 누가다부터 만들어. 예를 들어서 너는 점심을 먹니? 지금 여러분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너는 점심을 먹니라는 말을 바로 생각하기 힘든 애들은 너는 점심을 먹는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보란 말이에요. 뭐 칼질 해보면 누가, 네가 무엇을, 점심을 뭐 한다? 먹는다라는 것을, 이게 붙어 있겠죠. 그럼 너는 먹는다는 뭐예요? 너는 먹는다. You eat이죠. 그러면 너는 점심 먹는다는 you eat lunch 하면 되는데, 이거에다가 물표하고 싶으니까, 일반 동사 들어있고, do 거를 쓰면 되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저 do you eat lunch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의문문을 만들기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평범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문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그 만들어야 하는 말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니였으면 what이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What do you ea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의문문이 뭐 어떤 종류의 꽃을,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 flowers 이렇게 길어졌다면 걔를 이산가족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옮겨 다녀야 된단 말이야. what kind of flowers를 한꺼번에 하나의 덩어리 취급해야지, 그 사이에 뭐 what do you like kind of flowers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덩어리를 제일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점심 먹니 하고 싶으면 너는 먹니가 뭐니까 do you eat lunch 또는 do you have lunch 하면 되겠죠. 근데 너는 무엇을 먹니 할 때는 육하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넌 무엇을 먹니 할 때는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ea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노래한다는 뭐였어요? students sing 이었는데 묻고 싶으니까 Do students sing 하면 되겠고, 학생들이 어디에서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Where do students sing? Where do they sing? 하면 된단 말이죠. 필기 필요하면 필기 하셔도 됩니다. Do you lunch? What do you eat? Do students sing? Where do students sing? 싱이 노래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 있던 두를 꺼냈고요. 여기에 데이니까 더즈가 아닌 두가 왔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노래하니 하면 이제 where로 시작을 하면 된단 말이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do students sing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새들은 언제 노래하니 잠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너는 거기에 가니?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Do you go? 너는 거기 가니? 그렇죠. Do you go there? 오케이. 여기다 뭐 잠깐 써놓으면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다부터 만들어보면, 그녀가 행복하다.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하니? Is she happy? 물음표 안 쓰면 틀리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색깔을 바꿨죠. 색깔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뭐. Where do students sing? 원래는 여기 더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일단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Where do students sing?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한다가 뭐예요? 새들이 노래한다. Birds sing. 그렇죠? 그럼 새들이 노래하니는 뭐고? 일단 얘는 나중에 do birds sing이죠. 여기다 언제가 있으니까 when do birds sing 하면 되겠죠. When do birds sing?
When do they sing? 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birds sing?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똑같이 새들이 난다는 birds fly고 새들이 나니 하면 do birds fly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니까 how do birds fly? How do they fly? How do birds fly? 그 다음 여기도 너는 간다, you go. 너는 가니, do you go? 너는 거기 가니, do you go there? 거기다 왜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니까 why go there? Why do you go there? To meet my friends.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하니, is she happy? 였고 여기다가 왜가 궁금하니까 why is she happy? 오케이 okay. 승빈아 오늘 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니? Yes. No. 네. 오케이 지인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니? Yes. No. 그쵸? 지민아 숙제했니? Yes. No.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파란색으로 쓴 말들 있죠? Do you eat lunch? Yes, I do. No, I don't. 할 수 있습니까? Do you eat lunch? Yes, I do. No, I don't.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너 점심 먹니? 그랬더니 예,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Do students sing? Yes, they do. No, they don't. Do you go there? Yes, I do. No, I don't. Is she happy? Yes, she is. No, she isn't. 자,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것들의 공통점은 앞에 뭐가 없고 의문사가 없죠? 네. 의문사가 없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Yes, No로 대답할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너 행복해? 그런데 아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너 왜 행복하니? 그랬는데 그래. 왜 행복한데? 그렇죠. 너 왜 지각했는데? 어? 지민이 너 왜 지각했어? 그때 예? 아니요? 왜 지각했냐니까? 예! 아니요. 자, 의문사가 들어간 거 빨간색은 전부 다 의문사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너 거기 왜 가? 그랬는데 예. 아니요? 때리고 싶겠죠. 그렇죠? 야, 너 왜 지각했냐니까? 예! 꿀밤 때리죠 그냥. 야,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옛날에 중1들, 옛날에 내가 수업할 때 중간고사 치고 나왔는데, 정말 이상한 시험지를 봤어. 그때 선생님이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그 시험지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지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니들 시험 잘 쳤나 못 쳤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면 이렇게 찍어갖고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 아니 찍었어요 시험지. 네. 응. 집에서 찍잖아. 시험지 받아와요? 네. 안 받아옵니까? 초등학생 학생들은 그동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가져왔어요. 중학생들은 집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면 어떻게 돼요? 조작하면 이제 나중에 성적표 나왔을 때 뒤지게 혼나겠죠. 중학교는 성적표가 나온단다. 알겠습니까? 나온다고. 아~ 네.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열심히 막 포토샵 막 배워가지고 막 잉크 프린트 막 저쪽에 가갖고 막 뭐 PC방 가갖고 막 멋지게 막 프린트 탁 해갖고 엄마한테 탁 드렸어. 그치? 나중에 이제 성적표 받고 이제 뒤지게 혼나는 거죠. 아,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사기 치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 사기를 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사기를 안 쳐봐가지고, 와, 아무래도 나중에 지민이한테 사기 당하겠는데. 아, 그렇구나. 좀 배워야 돼, 나는 더 사기 안 당해. 저런 애들한테 사기 안 당하면 배워야 돼. 나 나중에 옥장판 발로 올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yes, no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얘기하다가 이런 것 같더라, 내가. 시험지를, 경향 경향을 보기 위해 찍으라는 얘기를. 아, 그렇죠. 내가 되게 이상한 시험지 봤다 그랬죠. 내가 시험 쳤는데 뭐한 문제를 틀렸더라고. 그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거였거든? 분명히 질문을 이렇게 했어. 그렇죠? 뭐, why do you go there? 이랬는데, 대답이, no, I don't.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대, 걔는. 말이 돼? 너 어디, 너왜 거기 가냐 물었는데, 아니,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대. 웃죠? 우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할것 같습니까? 왠지 기분이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의문문이란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의문사가 뭘 이룰 수 있다?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꽃? What flowers? 그렇죠? 무슨 음식? What food?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 What kind of food?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묻는 말을 만들 때 의문사를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의문사를 데리고 온다 하지 않고,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덩어리라 하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럿이란 말인데, 의문사를 포함한 여러 단어가 끊어 있긴 했는데, 뭐,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아침 식사로서 먹니?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누가, 네가 무엇을이잖아, 이거. 무엇을. 무엇을, 어떤 종류의 음식을. 왜 아침 식사로서 뭐하니 먹냐.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돼, 한 덩어리로.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아침 식사로 먹니? 누가, 네가 무엇을, 어떤 종류의 음식을, 왜 아침 식사로서 뭐하니 먹니?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토막이고요. 이거를 분명히 한 덩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게 영어로는 what kind of food죠, what kind of food. 그럼 이거를 영어로 만들면 what kind of food. 한 다음에 이제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what kind of food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장문하라 그러고 단어를 뒤죽박죽 해놓고 해놓으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거 what 하고 뭐 what kind do you eat of food for lunch? 모르고 있습니다. 얘를 제발 덩어리 만들어 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What kind of food? 이렇게 덩어리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무슨 꽃을, 뭐하니, 좋아하니? 그러면 What flowers do you like? 이렇게 What flowers라는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운동 좋아하니 할 때는 What sports do you like?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르는데 뭐, 나는 뭔가 뭐 띄어쓰기마다, 그러니까 문장을 여러분들 잘라보세요 하면 어떤 애들 띄어쓰기마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섯 가지를 질문을 해보고 그 덩어리를 묶어서 자르란 말이에요. 누가, 네가 무엇을, 무슨 꽃을, 뭐하니, 좋아하니까. 이건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꽃을 좋아해. 빨간 꽃이란 말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다. 물론 단어는 두 단어로 돼 있지만 하나의 의미의,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무엇을, 이란 질문의 덩어리니까. 이걸 이렇게 막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띄어쓰기마다 자르란 얘기 아닙니다. 누가 뭐. 여기서 띄어쓰기, 뭐눈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내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르라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막. 이건 그냥 눈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테스트하는 거지. 니들 띄워진 데가 어딘지 아냐 모르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덩어리로 묶어줄 것들은 덩어리로 묶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뭐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빨간 꽃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꽃은 꽃인데 어떤 꽃? 빨간 꽃.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무슨,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what flowers, what sports. 그래서 왓님께서 들어가서 덩어리 만들었으니까 제일 앞으로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What flowers do you like? What sports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한다.
예, 그래서 which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what에서 조금 나온 겁니다. what은 그냥 막연하게 무엇이라는 뜻인데, which가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which가 들어간 의문문을 뭐라고 하면서 배울 예정이냐면, 얘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선택 의문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놓고 고르라고 할때 위치를 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무엇을 마시길 좋아하니 이럴 때 그냥 막연하게 너뭐 마시는 거 좋아해 이럴 때 그냥 와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술하고 주스하고 갖다 놓고 됐습니까? 그럴 때는 위치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술이요 이러면 이제 철컹철컹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꽃을 내가 좋아 지가 무슨 꽃 좋아하는지 몰라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무슨 꽃을 누가 내가 뭐 하는 걸까 좋아하는 걸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내가 좋아하나? I like를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Do I like? 그렇죠. 그럼 무슨 꽃을 내가 좋아하냐 하고 싶으면 What flower? 여기 선생님 좀 책이 잘못됐어요. What flowers? 한 다음에 Do I like? 하면 되겠죠. What flowers do I like?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책을 좋아하니? 하겠네요. 그래서 누가 그가 무엇을 무슨 책을 뭐하니? 좋아하니? 그럼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Does he like? 여기다가 이제 무슨 책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책은 뭐예요? 그렇죠. Book도 flower랑 똑같으니까 what books 이러겠죠. What books does he like? 어떤 책을 뭐 무슨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이라도 해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어떤 책을 what books does he like? 오케이. 뭐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자, 뮤직 셀수 있나요? 없나요? 따져보겠죠. 셀수 없죠. 그래서 저 그녀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묻고 싶으면 보겠어요. What music does she like?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What music does she like? 뭐 I like rock music, I like hip hop music, I like ballad music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거기다가 되고 I like classical music 이런 뭐 아우 재수 없어 쟤 잘난 척하나 봐뭐 이렇게 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게임 셀수 있나요 없나요? 왜 물어봤는지 알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무슨 게임을? What games?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렇죠. What games do you like? 뭐 I like mobile games. 뭐 나는 폰 게임 좋아해. I like 뭐 PlayStation 5. 뭐 PlayStation 좋아해. I like simulation game. 난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 좋아해. I like role playing games. 나는 뭐 역할극 하는 게임 좋아해. 뭐 I like board games. 뭐 다빈치 코드 재밌던데. 해봤어요? 네. 다빈치 그거 코드. 하얘지기랑 검은색. 숫자 넣고 맞추는 거. 다빈치 코드 재밌는데. 오케이. 집에서 요새 뭐 심심한데 할 일도 없어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보드게임이라도 하세요. 그렇습니까? 하면 좋은데. 젠가도 하고 뭐. 뭐 할리갈리.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이렇게 보드게임 막 도둑잡기도 있고 있는데 안 해줘요. 혼자 가도 도둑잡기 이런 거는 조금 뭐좀 지루한 면이 있고 브루마블 이거 너무 좀 너무 길고 끝이 안 나고 가고 싸워요. 하고 여기 지나 싸우고 갔잖아 이번에. 비디오로 촬영해 두세요. 아 윷놀이 재밌지. 윷놀이 빨리 끝나고 좋잖아. 윷놀이 짱인데. 못하잖아. 지면 재미없어. 그렇군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느 색을 어느 색입니다. 무슨 색이 아니고요. 어느 색 좋아하니? 빨강이니? 파랑이니?란 말이 뒤에 붙어 있었는데 생략한 거고요. 자, 컬러 셀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이건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했어. 저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했어. 됐습니까? 컬러는 셀 수가 있는데 빨간색 좋아하니 파란색 좋아하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내가 고르는 건 몇 가지 색이야? 오케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지. 둘 얘기했는데 둘 다 고르면 어느 색 좋아하라고 물어는 이유가 있냐? 어? 너 뭐 파란색 뭐 옷 사러 갔는데 어? 뭐 까만 바지 입고 하얀 바지 있는데 야 너 어느 색깔이 마음에 드냐 그랬는데 난 둘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둘 다 사주냐? 그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란 거죠. 어느라는 건 한 개를 고르란 거야.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 컬러라는 말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 그쵸? 만약에 어느 색깔을 좋아하니였으면 what colors 였겠죠. 그쵸? what colors do you like? 근데 이 상황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둘 중 어느 게 좋냐고 했으니까 고르는 거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어느 색깔을 which color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게 또 뭐 맨날 나오는 그놈의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됐습니까?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황은 뭐냐? 여기 이제 페라리가 있고 너무 갔나? 그렇죠. 현실에 맞게 현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기아 페라리 몰라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 아, 현기다. 어? 뭐? 뭐처럼? 벤츠 뭐. BMW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대충 뭐. 그건 알아서 뭐 할래요. 자, 여기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라 그러면 뭐 할까? 뭐 쉐보레 합시다 그래. 아, 이제 됐습니까? 아, 우리 집 차 쉐보레다. 이런 분위기 돼요. 아닙니까? 쉐보레가 뭐예요? 메이커 이름이야 그냥. 자, 예. 자, 내가 이 얘기를 안준이한테 하는 이유가 어느라는 말 때문인 거야. 지금 자동차가 몇 대 있는데 두 대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 중에 한 대를 얘기해달라. 어느 걸 네가 운전하는 차냐 이 말이에요. AA or B 이런 게 뒤에 저 현대 or 쉐보레 이런 말 뒤에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car라는 단어가 들어갈 건데 ca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몇 개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차를 또 저럽니다. which car 덩어리 이루어야죠. which do you drive car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which car 한 덩어리 이룰 거 한 덩어리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do you drive 이렇게 물었겠죠. 한 다음에 뭐 현대 or 쉐보레 이렇게 뒤에 붙였겠죠. which car do you drive 현대 or 쉐보레 쉐보레 find your road 네 길을 찾아봐. 그러니까 오케이 광고를 잘 차 광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얘는 관심 있으니까 보고 뭐 그러니까 뭐 쉐보레는 맨날 이제 끝날 때 find your road 맞아요. 이러면서 끝나잖아. 쉐보레 이러면서 find your road 이러면서 끝나. 맞습니까? 현대는 뭐라 그러면서 끝나냐? 현대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쉐보레는 내가 관심 있다. 강아지가 있다가 모르고 문을 강아지를 안 내리고 갔는데 아 맞아. 나 그거 봤어. 너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느 집이야 어느 집. 하우스란 말이 나올 건데 하우스 셀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저 이 집이냐 저 집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니까 이 하우스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 그렇죠. 단수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어느 집을 뭐하니 방문하니. 그래서 어느 집부터 시작되죠. 어느 집을 Which house. Which house. 그 다음에 그녀가 방문하니 더즈 쉬 비짓 비짓 방문하다야 which house does she visit A or B 됐습니까? 뭐 내 기분이 2주 쉬 하고 싶어. 아 오늘은 2주 쉬 할래. 아, 오늘 왠지 기분이 더즈 쉬 하고 싶은데 오늘 더즈 쉬 해야지 가 아니라 했어. 2주 쉬 하는 건 2주 쉬 하는 이유가 있고 더즈 쉬 하는 건 더즈 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누구를 어느 학생을 뭐 하는 걸까 가르치는 걸까. 그래서 어느 학생을 which student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까 do I
teach. 안 되겠죠. Which student do I teach?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뭐냐?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게 what이나 which 말고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who man do you like?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Who man do you like? 이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그렇죠? 아니면 뭐 when time do you wake up?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죠?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what flower, what time, which flower, which boy 이런 건 말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게 되는 애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애들 보고 의문 형용사 뒤에 flower, time, boy 공통점이 있네. flower, time, boy 전부 무슨 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what이나 여기에 사용된 그러니까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은 의문 대명사라 했어요. 하지만 what flower do you like? which flower do you like? 이렇게 할 때는 얘를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뒤에 어떤 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진도 잘 나간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다 끝났죠? 왜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야? 하, 불규칙 동사 끝내야 되는데 질질 끄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날을 다 하루를 딱 잡자. 그냥 작사를 내버리자. 불규칙 동사 그냥 어때? 그날 불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가 작살이 나든지 아니면 내가 작살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 작살 나는 날. 다음 주 금요일. 오케이.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누가? 네. 네, 시간을 좀. 다음 내년에 할까요 그러면? 이거 어때? 그래서. 얘를 수정할 거고요. 오늘 며칠이야? 4월 14일. 자, 24일 날 작살 내는 날. 네. 그 좀 과격하게 북한 스타일로 과격하게. 북한 울면서 여기 남아갖고 막 뭐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더 늘까? 자, 여기로 갈게. 28일. 그러니까 충분하죠. 좀 놀다가 하나만 높이면 안 되겠다. 그렇죠. 박살 내는 날. 그렇죠. 박살 내는 날. 그거예요. 목표는 40문제 다 맞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개? 94개. 그러니까 40개 다 맞기. 뿅. 세력도 지나갔어.
어? 둘 다. 머리들 보자. 지금이 지금 중2도 중2는 지금쯤 끝났어. 4월 중순쯤. 귀여운 누락된 과제에 뜰 테니까 4월 28일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 누가 못생겼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누가 못생겼어 이런 거. 누가 못생겼어 이렇게 물었던 친구들한테 야 우리들 중에서 누가 못생겼지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 못생겼니 그랬더니 네가 못생겼다 이러죠. 가만 보면 이 누가 못생겼어 라는 말도 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잘라보면 누가 뭐했니 못생겼니 두툼하기죠. 대답도 보면 누가 네가 뭐했다 못생겼다 보니까 이거 문제의 구조 똑같죠. 그렇죠? 그럼 누가 못생겼냐 근데 네가 못생겼, 네가 못생겼다가 뭐죠? 영어로 하면 네가 못생겼다. You are ugly 이러면 되죠. 그럼 선생님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you, 아이고 여기 물음표하면 돼. You are ugly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you are ugly라고 대답했더니 뭐라고 물었길래 you are ugly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who are ugly. 저 여러분들이 who are ugly 했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 몇 번째, 여덟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덟 번째 맞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홉 번째인가? 일곱 번째입니까? 아, 딱 요까지네. 그렇죠? 원래 제가 똑같은 말 일곱 번 하잖아요. 그렇죠? Who is ugly? 이렇게 물었더니 You are ugly. 왜 Who are ugly가 아니고 왜 Who is ugly인지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Who is ugly입니까? 오케이, 이거 대답 듣기 전까지 뭐 취급한다 그랬어요? He, she, it 취급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 is ugly라 했죠. 지금부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못생겼어? 네가 못생겼다. Who is ugly? 우리 다 잘생겼잖아 그랬던 친구. You are ugly인데? 너도 못생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나쁜 일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나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것도 질문 잘라보면 누가 무슨 일이 뭐했니 생겼니, 이것도 잘라보면 뭐가 나쁜 일이 뭐했다 생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발생하다가 뭐더라, 발생하다 happen.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니가 바로 뭐냐,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happen의 과거형은 규칙 변화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니가 뭐다, what happened, something bad happened, what happened 그랬더니 something bad happened. 의문사가 주어인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내 케이크 먹었어? 뭐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이제 있죠. 그렇죠? 누가 이거 냉장고에 있던 거 내가 먹으려고 나한테 누가 먹었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누가 내 뒤통수 때렸어? 뭐 이런 거. 그렇죠? 학교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죠? 누가 찔렀어?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지금부터 하겠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을 고민에 빠지게 할 마지막 의문사 있는 의문은 바로 뭐냐, 의문사가 있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의문사가 의문문에서 뭐 대접해야 된다, 뭐 후나 뭐 이런 것도 여섯 가지 있죠. 이거 얘들이 왕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문에 어디에 있다, 제일 앞에 있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 거기서 점심 먹니?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면 여기 누가 어디서 거기서 무엇을 점심 많이 먹니? 붙어 있어야 될 거 누가다니까? 이거죠. 누가 먹니는 who eats 하겠죠. 그러면 자,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어,
does가 들어있고, 그러면 일로 does를 보내줘. 그쵸? 그러면 does who it 이렇게 하겠죠. 그쵸?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했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does가 이렇게 있으니까 who가 who가 저기요 does한테 뭐라 그러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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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게 뭐하는 문장인데? 묻는 문장인데 내가 뭐고 나는 내 이름이 뭐고 명색이 의문사고 의문문에서 누가 대장인데? 의문사가 대장인데 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얘를 다시 일로 쫓아내겠죠. 그래서 does who eat lunch here가 아니고 그냥 who eats lunch here 하게 됐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뭐 볼 거 없어. 이번엔 거꾸로 얘기 안 할게. 선생님 가끔씩 낚시하기 때문에 막 지민이가 선생님 언제 또 낚시질할지 몰라 막 이런 표정인데 낚시 안 할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됐습니까? 왜 does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은 질문하고 대답의 순서가 똑같아. 어순이 만약에 그녀가 여기에서 점심 먹는다. 누가 여기서 점심 먹어? Who eats lunch here?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여기서 먹어 그러면 똑같이 이 자리에 그냥 뭐만 넣으면 돼. She만 넣고 마침표로 바꿔주면 되죠. She eats lunch her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의 순서가 그대로예요. 누가 내 케이크 내 초콜릿 케이크 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베스킨라빈스 갖고 내가 용돈 모은 걸로 사 갖고 냉장고에 좀 다 못 먹고 넣어놨는데 누가 먹었어? 그러니까 지우가 그렇죠? 수민이가 그렇죠? 다빈이가 모른 척 하고 있겠죠. 내가 먹었어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엄마한테 가죠, 그렇죠? 엄마야 누가 내 아이스크림 그러면 나오죠, 그쵸. 엄마 입가에 묻어 있는 거죠, 그쵸. 엄마 멱살 잡고 막,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엄마는 또, 그래, 내가 널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먹었다고, 이거. 멱살까지 잡냐. 난리 나겠죠, 그쵸.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설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왠지 우리 엄마랑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 좀 눈감아 드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거기 가니 물었더니 내가 거기 간다 할 수 있죠. 누가 나를 때리니 그러니까 내가 때렸다 할 수 있죠. 내가 널 때린다. 무엇이 나에게 오고 있지?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의 순서가 하나도 안 막 바뀔 일이 없어. 누가 거기 간다? 내가 거기 간다. 누가 날 때린 거야? 내가 널 때렸다. 어쩔래? 무엇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지? 거대한 해성이 너에게 날아오고 있는 중이니까 얼른 피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1단계 누가 거기에 가니? 따르면 누가 어디에 거기에 뭐하니 가니? 붙어있어 있고 누가 가니? 그러면 누가 가니? Who goes인데 그렇죠. 여기에 does를 놔뒀더니 who가 저기요? 저기요? 이거 의문문이거든요? 저리 꺼져? 이러면 다시 집어넣는 거죠. 됐습니까? Who goes there? 하면 되는 거예요. Does who go there?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Who go there?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낚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대로였으면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낚였다? 6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자, 그럼 누가가 who go 가다가 거니까 who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 선생님 이러면 이 바보들아, who는 3인칭 단수야 이러면서 who go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죠, 굵은 글씨로. 그렇죠. who는 뭐인 걸로 생각한다? he나 she인 걸로 생각한다. he, she 또는 it인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who go there가 아니고 who goes there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만들어 보라 그랬네요. 누가 나를 때리니? 누가 나를 때리는 중이니? 뭐. 그래서 때리다가 뭐예요? hit. 그러면 누가 때리니? Who hits 누구를? me 하면 되고 누가 날 때리고 있는 거야 하고 싶으면 who okay. 때리다를 때리는 중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hitting이겠고요.
얘는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니니까 Who is hitting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날 때리고 있는 거야. 뒤에서 막 쿵쿵 찌르면 Who is hitting me?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학교 가면 한번 써먹으면 누가 쿵쿵 찌르면 Who is hitting me? 말해서 누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저 새끼 또라이다 말하겠죠. 됐습니까? Who is hitting me? Who is hitt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오니? 그래서 누가 무엇이 누구한테 나에게 뭐하니 오니? 무엇이 오니? What comes to me 하면 되겠죠. What comes to me.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인가요 했더니 What is coming to me. What is coming to me. A car is coming to you. Be careful. 그래서 자동차 막 달려오고 있는데 나한테 뭐가 오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철로 위에 막 노래 부르면서 기찻길 위에 막 낭 기찻길 위에 낭만 말면서 노래 부르면서 뒤에 빵 그러면 큰일 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영어로 써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의문사 중에 근데 그거 봤는데 의문사 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 Who하고 what밖에 없었네요. 왜 그럴까요? 주어는 무슨 씨가 주어해요? 그렇죠. 누가 또는 무엇이란 다시 말하면 뭐 명사만이 주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가다가 주어가 될 방법은 가는 것이로 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일 때 그는 who나 what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나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나 what을 보고 그래서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니까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물론 what은 의문, what flowers 이렇게 쓰였을 때 의문 형용사라 했어. 뒤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단 명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명사가 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보어는 뭘 보고 보호라고 했더라? 형용사다. 형용사는 수식어라고 하고요. 그렇죠. 뭐가 뭐 되거나 다 까먹었죠. 어떠니, 어떻다 되면 무슨 보호라 했어? 형용사 보호라 했고 뭐가 뭐 될 때는 것이다 되면 무슨 보호? 명사 보호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명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장의 주인,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한다 라는 말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추운이 싫다. 뭐 이런 건 말이 됩니까? 추위를 싫어한다. 이런 말은 되는 거죠. 그렇죠?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친 김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내친 김에가 나왔습니다. 요즘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친 김에 뭘 하세요? 그러니까 who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 지금 방금은 주어 되는 거 살펴봤고요. 그 외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가 무엇을 뭐하니 원하니. 그쵸? 그러면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무엇을? What? 근데 what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이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니? 잘 알죠? Who are you? 이죠. Who are you? 자, 그러면 What do you want? 에 대한 대답도 해보고 이 what이 주어 자리에 있던 건지 목적어 자리에 있던 건지 보어 자리에 있던 건지도 살펴보고요. 이 who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이게 주어였는지 목적어였는지 보어였는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이걸 원한다 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가요? I want a diamond 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diamond ring은 이 문장에 무슨 어야? 주어. 오케이. 주어는 여기 계시죠. 동사 그렇죠. 목적어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할 때 what은 무슨 어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are you 했는데 나는 쌤이다. I am Sam.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o에 대한 대답이 쌤인 거죠. 그러면 이 쌤은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오케이, 뭐가 뭐 됐으니까 쌤이 쌤이다 됐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보어라고요. 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ho are you 했고요. What is this?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is에서 what은 주목보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써보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who likes you 할 때 who는 주목보 중에서 뭔지.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오고요. 쉽게 찾는 방법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보면 뭐였는지 나옵니다. 상상을 해볼 거죠. 누가 what is this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뭐 말이 되도록 대답해봤더니 어?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얘인데 어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아 이 역할이구나. 마찬가지 who likes you의 who가 주목보 중에 뭔지가 궁금하면 who likes you에 대한 대답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 얘가 이제 who에 대한 대답이 얘인데 얘가 땡땡어 자리에 있네? 그러니까 이 후는 주목보 중에 뭐였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동시에 손 들 거야. 됐습니까? 자, 동시에 손을 들 거라고. 그래서 what is this에 what이 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this에 this는 주어다. 어머네. 그 다음에 what is this의 this 아 what is this의 what은 목적어다. 오케이 한 명. 그 다음에 what is this의 what은 보어다. 오케이 그러면 증명해 볼게요. 대답을 만들어 보면 나온다겠죠. 너무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합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원시인이 여기 놀러 와가지고 이거 보고 what is this 이랬어. 그럼 내가 당연히 뭐라 했어. It's a pen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a pen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what은 주목보 중에 뭐겠어요? 뭐겠어요? 보호죠. 또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 것이다 되고 있잖아. 그것은 pen이다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what은 보호였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who likes you의 who는 마찬가지 주목보 중에 손들어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 likes you 이번에는 아, 뭐 똑같이 하고 who likes you의 who는 주어다? 아무도 없고 who likes you의 who는 주어다. 그 다음에 who likes you의 who는 목적어다? 세 명. 그럼 더 할 거 없네. 그렇죠? 자 그럼 who likes you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who가 뭐였는지 나오죠. 예를 들어서 Who likes you는 누가 널 좋아하냐? 누가 널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 있는 어떤 멋진 잘생긴 왕자님 같처럼 생긴 애가 좋아한대. 그치? 그래서 뭐라 그런다? He likes me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who에 대한 대답이 who, he고 이 he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럼 who는 뭐였겠어? 주어였죠. 무슨 목적어였어요 이 사람들아.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잖아요. 이거 does가 눈에 보이 does가 원래 기준 원칙대로 하면 does가 나와야 되는데 does가 왜 안 나왔겠어요? 의문사가 주어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의문 정리입니다. 뭐 다 읽어보면 알 거예요. 뭐 Michael is a nice boy. 마이클은 착한 보이다. 묻는 말 했으니까 is Michael a nice boy? Yes, he is. No, he isn't. She is a doctor. Is she a doctor? Yes, she is a doctor. No, she isn't a doctor. You are happy. 묻는 말 만들면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No, I'm not happy. I'm a student. Am I a student? Yes, you are a student. No, you aren't a student. 그래서 비동사는 위치가 바뀐다.
그 다음에 뭐 you have a pet 옛날 영어 you do have a pet 묻는 말 do you have a pet yes I do no I don't 뭐 여기 쭉 모르는 거 없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면 또 이제 옛날 학생들 중에 시험 쳤는 거 중에서 기억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건 do you like her 이랬어. A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B가 yes I am 이릅니다. 그렇죠. 이거 틀렸는지 모른다니까. 그렇죠. Do you like her? 근데 yes, I am.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이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Yes, I am her인가요? Yes, I am her인가요? 나는 줄 알았지. 난 그녀다. 이런 건가요? 이 두가 뭐 되지 봤어? Yes, I. 두가 대신 왔죠. Yes, I like her 대신 왔죠. Like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Yes, I be 동사가 와야 되겠습니까? 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읽는 방법. 뭐 intonation에 대한 얘기. 뭐 she likes you 이렇게 읽지만 does she like you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내가 꼭 이제 여러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숙제를 하다가 뭐죠? 홈워크.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나이를 한번 빼. 오케이. 그럼 나는 8시에 숙제한다라는 말부터 만들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붙어있으니까 누가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I got to 한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Homework.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At 8.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t 8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At 8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누구는 너는 At 8이 궁금하니까 그렇죠. 몇 시에 할까요? 그렇죠. 몇 시에 무엇을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대장이다? 얘가 대장이죠. 그래서 얘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그렇죠. What time? 하고 그 다음에 너는 하니? Do you? 그 다음에 homework. 그렇죠. 이런 거 같아갖고 내가 시켜본 거죠. What time do you homework란 말이 세상에 어딨나? 'What time do you do homework?' 해야죠. 어이, 무딩들아. 이거 설명한 적이 처음인가요? 오케이, 이것도 그럼 기억나기 위해서 나는 숙제한다. I do homework.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시켜보겠지, 그렇지? 나는 숙제 안 한다. I do homework. 이제 기억나셨나 봐요. 됐습니까? 옛날에는 I don't homework라며. 자, 여러분들 3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그렇죠?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자, 그거 설명하면 그러면 두가 종류가 많다는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두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뜻도 있고.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더라 그때? 본동사라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관로부터 하면 조동사도 있다고 했어. 조동사. 그쵸? 그래서 뭐와 뭐의 조동사 했어? 의문 또는 부정의 조동사라 했어. 의문이나 부정의 조동사 두도 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아니고 하나 더 배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두도 있다 그랬냐면
대동사도 있다 해서 대동사. 대신원 동사, 대동사. 대동사 두도 있다. 대신 하다시에 어떤 덩어리 대신 쓴 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는 뭐가 남았냐면 이제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중3 때 배웁니다. 강조의 두라면서. 두는 이렇게 총 네 가지 종류를 알고 있으면 돼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럼 하나씩 뭐 하면 나는 설거지한다. I do the dishes. 이때 두가 본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제 이 속에 이제 여러분 입체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란 이유가 이 두 속에 뭐가 또 숨어 있는 거야? 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난 설거지 하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거고 I don't do the dishes가 되는 거야. 여기 뒤에 숨어 있던 조동사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not이 합쳐졌어. 그 다음에 너는 설거지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do the dishes? 숨어있던 두가 여기에 조동사 두가 숨어있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의문과 부정의 조동사가 어딨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두하고 이 두하고 생긴 건 또 뭐 선생님 대소문자 다른데 아 그거 말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이 두는 본동사고 여기에 don't 할 때 있는 들어있는 do not 할 때 두는 조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대동사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그쵸? 대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잘 알아. 방금도 만나봤어.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her? 그랬더니 Yes, I do. 이 두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like her.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대명사가 있듯이 대동사도 있다. 됐습니까? 똑같은 줄 알았더니 뭐 how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가지가 있었죠. do도 뭐 it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1 때 이 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있어요. 됐습니까?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숙제를 하냐면 하고 몇 시에 숙제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을 때는 What time do you homework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Do you like? Do you go? Do you 뒤에 계속 무슨 시 와야 돼? 하다시 와야 되잖아. Homework가 절대 하다시가 아닙니다. What time do you do homework 해야 돼요. 제발 please.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지금 중2들은 4월 중순 이맘때쯤 했고요. 그쵸? 중3들은 뭐 비슷했고 다들 비슷했어. 4월 중순쯤이면 뭐 좀 빠른 애들은 4월 초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니까 여러분들 이제 평균을 해야지. 그쵸? 손톱만 만지고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하면 이제 뭐 내용은 다 끝이 나가갖고요. 연습 문제 신나게 풀면 되겠네요. 신나죠? 숙제 막 미루니까 좋죠? 겁나 많죠? 막 겁이 막 날 겁니다. 저도 겁이 나네요. 그쵸. 한 3일 정도 걸쳐서 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되게 좋아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이 기본적인 문법은 끝이 났어요. 이제 이건 뭐 기본적인 기초 체력 다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셰프 와 챕터 리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챕터 리뷰 전까지 103문제요. 아 그거는 하지 맙시다. 그 연습 문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이제 이 책 끝날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제 이 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책을 많이 사란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보통 1년에 기본 문법서 하나하고 기본 리딩 교재 두 권 정도는
예, 좀 전번에 리딩서는 하나 샀잖아요. 독해서는. 그렇죠? 네, 저번 장 선생님이 사주신 거 제가 돈 드리는데. 오케이. 우리 사이에 돈 거래하기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알았어. 뭐 정 그러면 뭐 내가 해도 되고. 예, 잠깐만 이거 또 절판됐다 이 지랄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래. 아 전번에 씨 절판 갑자기 책을 바꾸는 바람에 내가. 중일. 일단 표지라도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비상 교육에서 나온 그래머 타파 영어 표준 교재고요. 언제까지 타요?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 내년까지라고 한 사람은 저기 자 손 들고 계시고요. 요때까지. 뭐 5월 1일 날 여러분 수업이 있네. 5월 1일까지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써놔야지 또 여러분 다 까먹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하고 저 닮아가지고. 5월 5일 무슨 요일이야? 어린이날. 아니 무슨 요일이라 요일이었나? 하일 아닐 거야. 맞아? 아니야. 하일은 잠깐이 목요일. 아 목요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내가 또 니들 왜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 막 이런다니까. 얘가 머리 나빠가지고 지워야 된다니까. 그렇죠. 나 이거 에테테테테 빨간색으로 그렇죠. 이거 말로 쭉 해도 되겠는데. 말로 쭉 하고 그냥 쓰는 거는 뭐 막노동이 되겠네. 그러니까 수업 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밀린 숙제 누락된 것들 해주시고요. 반납 다시 되돌려받은 거 수정할 것들 고쳐서 주세요.